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담임한테도 오고요. 네. 부장한테도 오고, 학년부장한테 오고, 교무부장한테 오고, 교감한테 오고, 교장한테 오고. 여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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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뭐 온라인상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매우 그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그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또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학교에서 입장문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무런 그 문제가 그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 사회 초년생인 그 젊은 그 교사가 그마다 학교에서 그 생을 마감해야 됐는지 그 입장문 내용 중에는 먼저 나온 것과 나중에 나온 것들 간에 그 일부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도 있고 그 배경은 또 무엇인지 저는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담임한테도 오고요. 네. 부장한테도 오고, 학년부장한테 오고, 교무부장한테 오고, 교감한테 오고, 교장한테 오고. 교감, 교장, 교육청은 오히려 학부모의 편을 들면서 선생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냥 죽어야지만 누군가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진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을 맞이하신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완벽한 제도,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나라라는 이유가 보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학생들이 여기서 활동 중인데 교육권을 취하는 그리고 학교자분들 죄송합니다. 학교라고 요청이에요. 밖으로 요청. 좀 나가주세요. 네, 개방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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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회가 이따일 거 만든다고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저 인도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수업은 저는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추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추모객들께서는 질서있게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남 특초 교육지원청 앞에 수모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남 특초 교육지원청 추모공간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